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게 해서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요.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일제 때 그 삶을 살았던 분들, 또한 6.25를 경험했던 분들, 때로는 참 먹는 것도 어렵고 불실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나 하나 목숨 구제하기도 쉽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지냅니다. 조금만 뒤처지면 그것이 완전히 도태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때로는 더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그 모든 지경 가운데서 때로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나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어려움, 모든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때로는 이 일이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자살로 끝나져 버립니다. 때로는 회장도 그 검찰에 불려가면 자존심 상하고 그렇대요. 사실은 검찰의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 들려갔다 나오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정말 치욕적인 것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갔다 오면 상당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잃었을 수도 없고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둘러싸여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에 문은 늘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사면초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내 육신적으로 내가 때로는 죽음이 와도 이것을 벗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주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가 육신을 벗을 날에 우리는 영원한 처소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처소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때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확신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를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응원하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지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에 그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편에 계셔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에 예수님이 그를 우편에 서서 응원하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힘들고 그럴 지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쓰고 믿음을 쓰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 지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은 기뻐하시리라. 그를 살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냐면 스데반은 잤다 그랬어요. 잔이라. 6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잤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비록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 자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얼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위를 바라보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60절에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거의 비슷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어렸을 때 그 술래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그 술래가 되어지면 나중에 벌칙으로서는 벽에 딱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벽에 딱 기대게 하고요. 그 뒤에서 정구볼 있잖아요. 보들보들한 정구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꽤 아프더라고요. 어느 때는 좀 서럽기도 하고요. 예? 그 뭐 술래 그 좀 게임에서 좀 쳤다고 또 그 벌칙을 갖다가 벽에다가 딱 기대게 하고 그 정구볼을 치는데 참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그 가운데 돌로 큰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그것을 그냥 적당히 아픔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돌로 사람의 잔인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아직 죄를 모르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고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자를 용서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분노합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너에게 용서하여 준 것이다. 네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네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때로는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분노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것은 불과 백 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그 실현한 것입니다.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나아간 그 삶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또 그러면요 우리가 요즘에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사실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그 TV라든지 모든 그 토크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아유, 보면은 어느 때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의사예요. 요새 의사들이 참 의사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다 뭐 어느 때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들이 전문적인 용어까지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뭐 전에는 뭐 엔돌핀만 알았는데 무슨 아드레날린이니 뭐 여러 가지 또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의사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대요. 예? 의사들이 얘기하면은 자기 어떤 그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오히려 의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이 약 먹으면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요. 뭐 얘기하면서 약을 또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의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는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사실은 참 말빨이 잘 안 쓴대요. 요새 하도 많이 사람들이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누구를 분노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독소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것이 용어로는 잘 모르지만 그 독소가 나온대. 그래서 보면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젖을 먹일 때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분노하는 것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설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젖소에 그 젖을 짤 때에 그곳에다가 음악을 틀어놓는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입증이 된 것이 그것이 그 음악 가운데서 이게 젖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좋은 우유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상식들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이뻐하고 또 그럴 때 나오는 그 물질들이 또한 우리를 평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뭔가 지금 자꾸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보면 그것이 사실은 의학적인 상식이 전개되어진 그 전에도 이미 우리는 매 맞은 사람이 오히려 매 때린 사람보다 편히 잔다고 그랬어요.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저도 기도하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미워합니다. 저도 상당히 미워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북한의 그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상관하여 주옵소서. 조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포장되어졌지만 하나님 김정은이 제거시켜 주세요. 뭔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또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상관하여 주세요. 조금 포장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용서하고 나아갔던 그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58절을 보면은 그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한 구절 속에 앞으로 전개되어질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와 스데반의 헌신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게 되어지고 선유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성경의 전체의 신약의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부분들 속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지식적인 것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모든 지파 중에서도 정말 드문 지파의 그 귀한 가문이었고 또 그는 그의 삶 속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 자인데 그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은 없는 사람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아니 여러분 그 현장에 스데반의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 증인들이 그 발 앞에 그것을 두게 된 것은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스데반 집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은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는가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때 도전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짧은 생애로 마치고 갑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경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줄 때 경계하는 자, 경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축구 경기는 몇 분을 뛰게 됩니까?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분 단위로 본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전후반을 다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전후반을 다 뛰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제 나 저 다 뛸 수 있어요, 아직 건강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너 나와야 돼, 다른 선수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그러면 45분을 뛰고도 나오고요. 어느 때는요 결정적인데 1분 남겨두고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1분 뛰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감독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경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33세 불러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의 헌신과 그의 십자가 지는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청년이라고 하는 사울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때로는 90분을 다 길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또 어느 분은 연장전까지 사는 분도 있어요. 90이 넘어서 저는 그래요. 90이 넘어서 연장전까지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귀한 거죠. 또 연장전 요새는 15분에서 120년까지 모세는 사실은 연장전까지 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장전까지 사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스데반 집사는 전반전도 채 뛰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뛰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투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신, 우리가 보면 저는 90분의 경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비추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59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대제사장이나 그 모든 자들은 기도하였던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셨던 스데반의 집사의 그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를 그 리더십에 상당한 그 리더십이 그에게 존귀하게 되어졌고 그 리더십으로 민족을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그럴 때에도 바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묵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생각해요. 짧은 것 가운데 묵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도지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라든지 말을 한마디 할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깐 멈추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나에게 어떤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펀치가 나가고 내 말이 욕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도하고, 묵도하는 것 때문에 맞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남으로 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413장의 찬송을 보면 그 말씀에 그 왼쪽에 작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호레이 게이츠 스태포드라고 하는, H.G. 스태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찬송가의 배경 속에는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법의학을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자녀가 딸이 4명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평온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뭐냐면 그때 시카고의 대화재 때에 자기의 모든 사업체를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보험이 잘 되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주섬주섬 시작하던 그때에 이제 2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어져서 그 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 가운데 자기는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유람선을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주 큰 배에 그것을 배를 타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과 그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합류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배가 충돌이 되어져가지고 그 크루즈 배가 충돌이 되어져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내에게서 전보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뭐라고 전보가 왔냐면 Save the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 건짐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전보를 받아들고 그 남편이 그곳에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현장을 목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사면초가지요, 앞도 뒤도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엄습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 딸, 귀한 딸인데 눈에 넣어도 참 현찬을 그 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가면서 생각이 되어진 것 가운데 그들이 그 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 때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육신적으로는 내가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잠시 만날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평안을 그가 체험하고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가지고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훗날에 하나의 찬송가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413장 우리 찬송가 부리 반주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